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성리학의 입문서 근사로 또 사서 대학중용논어 맹자의 디딤돌이 되는 근사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자주경이직내하고 수의방기회하니 경이비내직하고 의형이외방하나니 의형어외요 비제외아니라. 군자는 이천선생의 말이네요. 군자는 경을 갖다가 주장하여, 경을 주장하여 그 안을 곱게 하고 의를 갖다가 지켜서 그 바깥을 방정하게 하니 경이 서면, 경이 서게 되지면은 안이 곧아지고 또 의가 나타나게 되지면은 바깥이 방정하게 되나니 하나니 의가 바깥으로 드러나고 밖에 드러나는 것이요 의는 밖에 드러나는 것이요 의가 바깥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주여공께 유기호 문헌전에 이르기를 직은 바르다는 그 직은 그 발음을 말하는 것이요. 방이라는 말은 의로움, 그것이 의로움이 되는 것이다. 군자가 경하여서, 경은 주일무적이라고 그러죠. 한 가지를 주장하면, 경 한 글자를 해석을 하면은 주일무적, 한 가지를 주장하게 되지만은 다른 곳으로 옮겨갈 바를 갈 바가 없다 해서 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하여서 안, 그 마음을 갖다가 곱게 하고 또 의로워서 그 바깥에 모습이 방정해져서 경과 의가 확립이 된다면은 덕은 그 결코 외롭지 않다. 그리고 곱고 방정하고 또 그게 크기 때문에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문헌전에 주역공께 유기호 문헌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의 길이면 기덕성의라 불기대의대의니 덕덕불고야니라. 경과 의가 이미 그 서게 되지만 확립이 되고 나면은 그 덕이 상대하다. 그 덕은 성대하게 될 것이다. 그 덕이 성대하기를 갖다가 기약하지 않아도 그것이 크게 되지니, 성대하게 되지니, 덕은 외롭지 않다. 대우 외롭지 않는 것이다. 쌍봉요시라는 사람이 여기에 또 줄을 붙여놓은 것이 있는데요. 경과 의가 서로 병립이 되면 그 덕이 외롭지 않으니, 그것이 외로우면은 한 가지 선에 편백되어서, 외로우면 한 가지 그 선에만 편백돼 치우쳐서 그 덕이 아주 좁아지고, 또, 외롭지 않으면 여러 선이 또 모두 모여서 그 덕이 아주 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무소용이 불주하고 무소시이 불리하니 숙의의 호와. 쓰는 곳마다 두루주자지요. 두루하지 않은 것이 없고 또 그것을 베풀 시자죠. 이롭지 않은 것이 없다 하니 없으니 무엇이 누가
누가 이것을 갖다 의심하겠는가? 주자는 그것을 말하기를 갖다가 경이 딱 서게 되지면은, 아니, 저절로 곧아져서 의가 나타지고, 의가 나타나면 밖이 저절로 방정해지니, 만약 경을 가지고 안을 꼭게 하고자 하고, 의를 가지고서 밖을 방정하게 하고자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경을 가지고서 안을 곱게 하고자 하고, 의를 가지고서 밖을 방정하게 하고자 한다면 이게 잘못되시다. 뭐냐면은, 경이 서면은, 아니, 저절로 곧아지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곧아지게 하려고 하고, 또 의를 나타나게 하면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저절로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동이천이 무망이요 동이녹증망의니 무망지의 대의제라. 동이 움직이는 것이네요. 이것도 이 말도 이천 선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동하기를 움직이기를 움직이기를 하늘로서, 이치로, 하늘의 전리로서, 하늘의 이치로서 하게 되지면은 무망함이 없어져. 망령됨이 없다. 이 글자는 없을 문자입니다. 없을 문자. 망령됨이 없어. 없게 되고, 또 동하기를, 움직이기를 인욕으로, 사람의 욕심으로, 욕심으로서 그게 하게 되면은, 하게 되지면은 망해야 된다. 망령되게 된다. 망령되게 되니, 무망지는 망령됨이 없다는 뜻. 망령됨, 무망의 의가 있는 것은 의가 아주 크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 깨를 그려보자면은요, 진 깨를 그리면은, 이 깨가, 무망깨가, 진깨인데요, 진깨. 진, 그 주역에서 그리는 진깨를 그리자면, 진이 아래에 있다고 그랬네요. 아래에 있으면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양효 하나, 음효 두 개. 진이 안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고, 또, 그 근이 밖에, 위에 있습니다. 그거는, 양효 세 개가 근이지요, 천이지요, 근. 이렇게 된 것이 무망계입니다, 무망계. 무망계인데, 이것이 무망계이니, 진은, 이 밑에 있는 진은 움직이는 것, 움직임이고, 그는, 위에 있는 그는 하늘입니다. 천진이 되죠. 하늘인데. 그러므로, 움직이기를 갖다가 하늘, 천리로서, 하늘의 이치로서 한다고 그걸 말한 것이 되는 겁니다. 망이라는 것은 간사하고 거짓됨이고, 거짓됨이니 이것이 동하여서 움직여서 순수하게 되지면은, 간사하고 거짓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네, 또 수무사심이나고 불합정이정망야니 내사심야라. 기무망이면 불의유왕야라 왕이라. 비록 그 간사한 마음, 사심이 간사한 마음이 없으나, 그러나 그것이 불합정이 바른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은, 바른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망이 되는 것이다. 망이, 그 망령됨이 간사하고 거짓됨이 되는 것이니라. 근데 예, 곧
그 사심이 그 거짓되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사심이라. 사사로운 간사한 마음이 되는 것이니라. 이미 이 망령됨이 없으면 무만 그 거짓됨이 없으면은 그게 마땅히 가는 바를 그 있어서 가는 바를 두어서는 안될 것이니 그것이 간다면은 망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간다면은 망이 되는 것이다. 인지온 축이 유학이 되니 제다문 정고현성지연 여행하야 고적이 관기용하고 자르니 구기심하야지 식시기득지하야 이축성기득이니라. 사람의 같은 온축 쌀 온자 쌀 축자가 쌀 원자, 쌀 축자가 되는데요. 사람들이 그 많이 쌓는 것, 그것은 배움으로 학문으로 말미암아서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커지는 것이니, 전고의 옛날의 것, 옛날 고, 옛날 그 성현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서 그것을 들어서 그 행적을 잘 상고하여서 그 운용됨을 보고 또그 자취를 상고하고 그 운용됨을 보고서 그 말씀들을 잘 살펴서 그 말씀을 잘 살펴서 그 마음을 갖다가 찾아서 살펴 그 마음을 찾아서 기억하여 그걸 얻어야 그 덕을 갖다가 쌓아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쌓아서 이룰 수 있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보면은요, 사람들이 그 많이 쌓은 것, 온축하는 것은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커지는 것이니, 예전에 성현들의 말씀을 갖다가 많이 들어서 그 행적을 갖다가 상고하고 자취를 상고하여서 그 운용함을 그 쓰임을 갖다가 보고서 그또 말씀을 갖다가 잘 살펴고 그 마음을 찾아서 기억하여 그것을 얻게 되어서 그 덕을 축성 온축해서 쌓아야 될 것이니 그 덕이 쌓이게 될 것이니라. 이 말은 대축계 역주역 대축계 역전에 전인데. 성인의 행적을 갖다가 잘 상고하면 그 운용하는 것, 그 쓰임을 볼 수가 있고, 또 성인의 말씀을 잘 살피면 그 마음을 찾을 수 있으니, 여기에 봄이 있으면, 보는 것이 있게 된다면, 덕일 싸움이 날로 커진다. 근데 그 견문이 많음을 갖다가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다. 보고 듣는 것을 갖다가 아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다 하였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 공부라는 것은 또 고전을 공부한다는 것은 상당한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뭐 잘 되겠지. 좀 한자, 글자, 몇 글자 한다고 좀 한다고 해서 내가 많이 알겠거니 하면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 아는 것을 더욱더 자꾸 반복학습을 해서 그 뜻이, 그 품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